맞춤법 파괴 레전드 몇 개 좀 소개해 드릴게요. 아, 아프지 말고 얼른 나. 내게 더 나. 아, 저게 맞아? 나. 아, 아니죠. 나. 아니죠. 그냥 나. 그냥 붙이면 안 돼요. 네. 아, 그냥 나가. 노 받침. 아, 그냥 아. 아가 또 있어야 돼. 네. 받침 없이 나. 그렇죠. 근데 저게 약간 친구가 아이를 낳을 때 내 친구한테 아프지 말고 얼른 나. 나. 그건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또 있어요. 물냉이 났냐, 아. 비냉이 아. 났냐. 이제 육수의 수식을 얘기하시는 네. 거죠? 네. 아, 저거 두 개 다 났다. 이해해줘야 되네. 났다. 났다로 쓴 건데. 아, 물냉이 났다. 이제, 네. 육수의 수식을. 난 저건 내가 잘, 더 잘 쓴다, 저건. 시우시잖아. 와, 맞아요. 저건 나빠. 맞아요. 잘하네. 또 있어요. 이래라 저래라. 일해라 절해라. 야, 야 저것도 내가 난 안다. 저거는 일하고 절하는 거잖아. 그렇죠. 일해라 절해라. 오빠 나한테 일해라 절해라 하지 마. 그럼 저 이렇게 폰을 보다 덮을 것 같아. 아, 진짜?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지? 이걸 이제 우리 여자친구가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아니, 자 연인이 방구나 트림하는 거 어때요? 저는 완전 괜찮아요. 형 좋아해요. 저도 완전 괜찮아요. 저는 빨리 좀 빨리 틀어 그러는 스타일. 아 왜 그 냄새를 좋아해? 아니 그건 아닌데 그 상대가 나를 만났을 때 불편함을 안 느꼈으면 좋겠는 거야. 가족 관계 생각하는구나 이제. 네, 그러니까 너무 편안하고. 이렇게 소리가 엄청. 아우 좋죠. 귀엽잖아요. 형은 싫으시죠? 어? 형은 싫으시죠? 아니 저는 내가 정말 사랑하면 오케이. 아, 상관없어요. 아,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거의 로망일 정도로 여자친구랑 약간 이런 거 타보고 약간 이런 거 전 그런 부분 되게 좋아해요. 맞춤법에는 굉장히 엄격한데 생리현상이니까 방귀 트림에는 굉장히 또 관대하네. 네. 그래서 약간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아, 막 트림 날 것 같다 하면서 막 하면은 냄새가 너무 진하면 근데 그거는 좀 저도 생각해보면 대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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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는 이게 끼는 건 좋은데 이걸로 장난을 안 쳤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 먹이는 거? 얼굴에다가 이거 이렇게 하고 아 진짜 엉덩이 얼굴 있는데 여기 앞에다 갖다 대고 아, 이렇게 뭐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 이거 하는 거야 이거 아 이런 거 뭐 떨어졌네 잠깐만 맞아 이거는 과한 장난이랑 또 묶여요. 이거는 제가 할게요. 아, 사실 이렇게만 따지면은 네. 저도 트면은 말이 편해지고 장난도 칠 수 있고 아 야, 뭐야 꼈네 이렇게 칠 수 있어. 그러면 소리의 강도는? 소리의 강도? 이것도 있어 폭 그리고 푹 그리고 빡 이 빡 근데 저는 소리보단 냄새가 너무 심하면 냄새가